드디어 마주에 또다 사극 장인 총출동이요. 드라마 보쌈 국력을 훔치다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믿고 보는 배우들의 궁궐한 팽팽한 대립전. 그래요. 이번엔 누굴 죽이면 되겠습니까? 누굴 죽이면 되는 것이요? 말해 보시오, 누구야? 수경의 아버지이자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 되시겠다. 혹에 무슨 변이라도 생기면 그땐 어찌 될 것 같으냐? 반드시 찾아라. 이 일에 우리 가문의 명운이 달려있어. 대엽의 아버지이자 대북의 수장 이이첨 되시겠다. 그래서 말이오. 대북의 수장 이이첨을 등에 업고 왕이 된 광해군. 그러나 이이첨의 권세가 왕권을 위협하기에 이르자 왕권을 지키기 위해 그를 몰아낼 구실을 찾고 있는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불사한다. 비록 자식의 일이 될지라도. 드라마 보쌈에서 광해군 역할을 맡은 김태우입니다. 이이첨과 왕과 신하의 관계고 또 계곡 공신이긴 하지만 지금 권력을 갖다가 서로 잡으려는 대립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권력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 얽혀서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지는, 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왕입니다. 드라마 보쌈에서 광해군을 모시고 있는 좌회정 역할의 이재용입니다. 저는 광해군을 옹립하고 권력의 핵심에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왕과 대립하는 드라마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신인 대북의 이이첨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는 조선시대의 뇌생력까지 가세하니 광해군의 총애를 받던 비선실세 김계시 되시겠다. 제가 맡은 역할은 김계시라는 역할인데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의 욕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행할 수 있는 잔인한 면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 많이들 기다리셨소. 해인당 이씨 되옵니다. 또 대협이 때문에 해인당 이씨라 하면 이이첨의 여동생이자 대협의 고모 되겠다. 이렇게 선해 보이기만 한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 베일에 쌓여있는 그녀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돌아오는 토요일 놓치지 마시오.